어디서? 아, 예. 여기 혹시 B형 있어요? B형? B형? 아, 내가 B형인데? 당신 B형이야? 예. 당신 약간 욱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 있지? A형을 만나면 내 A형들이랑 이렇게 상극이라고. 알겠어요? 그 A형들은 맨날 소심하고 쪼잔하고 한번 삐지만 한 일주일 가. 그리고 어디 뒤에 가서 남 욕이나 그렇게 질질질질해 대. 그런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 그게 나야. 빠둠빠 두비두바 원소심이 빠둠빠 두비두바 그게 나야. 그게 나야. 좀 미친 사람이 왜저래저 아저씨 얘들아 이사 가자 이제. 어, 어? 가자 아빠 진짜 못 살겠다 여기. 어? 무서워 죽겠어. 누구세요 자꾸. 응 마침 집에 있었네. 나 여기 빌라 주인인데. 어 안녕하세요. 내가 이놈의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. 잠을 잘 수가. 음식물 쓰레기는 화요일 날만 내다 버리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. 몇 번을. 아 오늘 화요일이에요. 벌써? 아, 아, 음식물 쓰레기. 아, 이거 우리 것도 아닌데 이거. 어떤 미친놈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저기 똥 묻은 반스를 버려놨어 이거. 그게 나야. 빠둠 빠둠 비루바 똥 묻은 반스 빠둠 미미미미미. 아빠 아까 전부터 봤는데 화 좀 그만 내. 이러다가 화내면 그렇게 쓰러지는 거 아니야.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. 잠깐만. 하이 미쳤나? 왜 그래 얘가? 아빠, 왜 그래 미쳐? 누구세요? 어디에요? 어디에요? 여기에요? 어? 자 어디에요? 보였죠? 올 때부터. 그거 사람이에요? 아니 돼지예요? 와 이거 다리 알이 상당합니다. 알탕이에요? 아니 좀 어떻게 되지? 빨리 봐줘요 좀. 사람아 이 사람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. 사람이 이렇게 아프면 목을 주물러주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. 아 미안해. 이 사람 학교 다닐 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. 어? 선생님이 오늘 며칠이야 그러면 13일인데요 그러면 어? 나 13번인데 어떡하지? 괜히 이렇게 쫄보처럼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어? 하굣길에 친구 없어가지고 깡통만 죄행이 이렇게 치고 어? 그런 놈들 가방을 열어보면은 안 먹은 흰우유가 터져가지고 냄새가 퀴퀴하게 난다고 어? 그게 나야 빠둠빠두비두바 그게 나야 빠둠빠두비두바 서울우유 빠둠빠두비두바 팡팡 빠둠빠 둠빠. 알탕이에요? 미친놈이 왔어 저거.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. 아이고 아유 도깨비다. 도깨비 아 도깨비 도깨비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아들 좀 도와주세요. 어디에요? 어디에요? 여기에요? 잠깐만 이 사람 칼 맞았어요? 일어나봐요. 잠깐만 이 사람 봐. 와 이 사람 이거 뭐야 저 탈모예요? 초기에 이거 탈모 못 잡으면은 이거 옆에 머리만 남고 위에는 그냥 대가리가 싹 나간단 말이에요. 에? 그런 사람이 그게 나야 빠두비두바 그게 나야. 내가 아까 전부터 지켜봤는데 아빠 화 좀 그만 내.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해. 나 따라해서 심호흡 한번 해봐. 자 아빠 왜 그래? 자 괜찮아? 아니 누가 좀 도와주세요. 어디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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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있어요? 여기에요? 이거 환자 이거 턱이 왜 이래요? 액체 괴물이에요? 뭔 소리 하는 거야? 자, 앉아봐 정신 차려. 정신 차리고 네. 이 사람 지금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당신 나 같은 의사 만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. 알겠어? 40년 경력의 다른 의사들 환자 상태 파악 못해가지고 오진하고 수술실 들어가면은 긴장해가지고 손이 다 털단다는 이런 돌팔이 의사들인데 그게 나야 빠둠빠두비두바 나 장의사지 빠둠빠두비두바. 어 미친놈들. 누구세요? 어 마침 집에 있었네. 어? 내가 우리 빌라 앞에다가 이렇게 고추 좀 먹으려고 고추를 좀 심어놨어. 근데 이게 열리면 따먹고 열리면 따먹고 양심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? 어? 그래 그래 내가 이거 언제 따먹었어? 언제 따먹었어? 이게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. 너 몇 살이야? 나 86이다 나보다 형이네요. 아니 어떤 미친놈이 고추를 다 따먹은 거야? 괜히 나야만 욕먹게. 그게 나야 빠둠빠두비두바 풋고추지 빠둠빠 두비두바. 아 누가 자꾸 오는 거야 누가?
어우 깜짝이야 뭐야 이거. 아니, 뭐 하는 거야 남의 집에서? 아 제가 여기 10년 전에 여기다 탱캡슐 하나 묻어놨거든요. 빌라에다가? 아, 아 여기 있다. 어머 어? 이런 게 있었어 집에? 오. 아, 이걸 왜 우리 집에 묻어놨어 근데? 용진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난 네 옆에 없겠지? 나 없다고 매일 술 마시고 울면 안 돼? 그리고 꼭 나보다 좋은 여자 만나. 너랑 함께여서 행복했어. 왜 그래? 은지야!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듣는 날은 더 뭐한 거야 남의 집에서 지금. 앞으로 홍대 수노래방 앞에서 나 만나지 마쇼. 누구세요? 아, 진짜 DBN 어워즈 대상 이용진. 야 이 자식아! 아 뭐야 왜 시상식 우리 집에서 해? 정말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상의 영광은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파이팅 해주고 응원해주고 옆에서 할 수 있다 용진아 네가 최고다라고 격려를 해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나야 빡! 빡! 두비두